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38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소년 밴드의 난춘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요 새소년이라는 밴드는 아마 한 2, 3년 정도 전에 데뷔를 한것 같은데, 데뷔할 때부터 인기가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이 밴드의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황소윤 씨가 이 밴드의 프론트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밴드의 얼굴인데, 황소윤 씨의 보컬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꾀꼬리 같은 여자 목소리가 아니고 약간 허스키하면서 조금 중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컬이 주는 매력이 아주 좋은 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난춘은 원곡은 D 플랫이에요. C키보다 반음 높은, C키보다 반음 높은 D 플랫키인데 이렇게 연주하면 코드가 어려우니까 C키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노래 후반부에 원곡은 D플랫키에서 D키로 노래 후반부에 이렇게 반음 전조되는데 그 부분 무시하고 그냥 계속 C키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 보시면 Fm7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Cm7 같은 경우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Fm7이랑 Cm7이 계속 번갈아 나오니까 이것만 이렇게만 잡으셔도 돼요. 그 다음 E-7 그리고 D-7 그리고 A-7 네, 이 곡은 우리가 C키로 연습을 해볼 텐데 C키 노래를 C로 시작해서 어떤 코드 돌아서 C로 짠 하고 끝내면 안정적이기는 한데 약간 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만약에 C키 노래다 그러면 F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의 기본적인 리듬은 느린 박자의 스윙 리듬이에요. 단, 따라, 다라, 다라. 요거 Fm7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되고, 이 리듬을 약간 싱코페이션을 줘서 우리가 배웠던 칼립소처럼 단다란다라라 단다란다라라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이 곡은 뭐 전체적으로는 Fm7과 Cm7 코드 두 개로 거의 이끌어 가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 제가 그리고 코드 설명에서 빼먹었나요? 원곡보다 반키 내린 겁니다. 그래서 원곡과 같은 높이로 연주하시려면 1프렛에 카포를 끼우고 Fm7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고 악보상에 46마디부터 반키 전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카포를 2프렛으로 끼우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위쪽에 8분 음표 두 개는 4분 음표, 8분 음표, 셋 있다는 표랑 같다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악보를 그리면서 계속 바운스 리듬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8분 음표로 단단단단 이렇게 그려놓은 걸 연주하실 때는 단다단다 이렇게 바운스 리듬으로 해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부분이 이 곡의 전주 부분인데 원곡에서는 키보드로 신디사이저로 연주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나중에 이따가 기타 솔로로 배울 겁니다. 전주, 간주, 후주 배워볼 거예요.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코드부터 보시면 Fm7. 자, 이 부분의 리듬은 단다란다라라. 이곡 전체적으로 이걸로 연주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 Fm7, E-7 나왔죠. 이 부분은 Fm7으로 단다라, E-7으로 다라라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Cm7 단다란다라라. 그리고 네 번째 마디 1번 표시된 부분에서 짠, 둘, 셋, 넷 하고 나서 도도를 표 타고 다시 앞으로 가서
F메이저7, E마이너7, C메이저7 연주하고 난 다음에 2번 C메이저7으로 가서 여기서 드르릉 하고 나서 그대 나의 하면서 노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첫줄 부분 먼저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여섯 번째 마디부터 노래가 시작되는데, 노래 부분 코드는 뭐 대부분 F 메이저 7, C 메이저 7, 요두 개로만 돼 있어요. 중간에 코드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추가된 코드는 안 쳐도 돼요. 자, 그래서 F 메이저 7에서 여섯 번째 마디 드르릉 치면서, 내 나의 작은 심장에 할 때, 두 번째 마디까지 드르릉을 안 치고 넘어가려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곡에서는 두 마디 한 번씩, 내 나의 작은 심장에 이렇게 가는데, 좀 어색하다 싶으시면 두 번째 마디에서도 드르릉 해주는 걸로 해보세요. 그리고 귀 기울일 때 C 메이저 7. 그리고 F 메이저 7 아랫줄 내려와서 12번째 마디 가져가도 돼요 할 때, C 메이저 7 가져가도 돼요 한 다음에 저문은 요 부분에 업, 다운, 업 표시 있죠? 스윙 리듬에서 뒷부분 세 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두 번째 마디 가져가도 돼요 부분부터 보여드리면 짠, 따라, 으, 따라라. 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짠, 따라, 따라라. 이렇게 치는 겁니다. 두 번째 마디 C 메이저 7 부분 같이 해볼게요. 시작. 따란 따라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디 F 메이저 7부터 이렇게 스윙 리듬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섯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그대 나의 작은 둘, 셋, 넷, 귀 기울일 때. 둘, 셋, 넷, 입을 꼭 맞춰. 숨을 가져가도 돼요. 달빛에 괴롭히는 웃음. 둘, 셋. 자, 우선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17번째 마디에서도 짠다란 따라라 요 부분이 있었죠.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와본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분은 계속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21마디도 짠 따라라 이렇게 되고, 내어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는 요 부분에 보시면 E-7, D-7 코드 하나씩 있죠. 요거는 안 쳐도 상관은 없는데, 쳐주시면 원곡의 느낌이 좀 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F 메이저 7으로 단, 다라, 그 다음에 E 마이너 7, 다라, D 마이너 7, 다라, 그리고 C 메이저 7. 이렇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마디 F 메이저 7부터 보여드리면, 하나, 둘, 시작, 부서지지만, 이렇게. 자, 이 부분 같이 해볼게요. F 메이저 7부터. 하나, 둘, 시작, 부서지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위와 아랫줄 내려와서 나를 꼭 안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이 부분도 E-7, D-7.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내일로 가자. 다음에, 그 다음에서 드릉 둘셋 따라라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마디 내가 너의 요 부분은 이제 노래 시작 부분하고 멜로디가 같아요. 내가 너의 작은 심장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21마디 C 메이저 7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창틀에는 주어지지만 이리와 나를 꺼가자. 둘, 너의 작은 심장의 기운 우릴 때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제 리듬 스트로크는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연주하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이 곡의 전주, 간주, 후주 기타 솔로를 배워보겠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로 연주되고 있지만 간주와 후주는 일렉 기타로 연주되고 있어서 제가 일렉 기타를 들고 나왔고 한 부분 정도를 제외하면 통기타로 연주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곡은 지금 저희가 C키로 연습을 하고 있죠. C키는 개방현의 미파솔, 5프렛의 라시도, 그리고 12프렛의 미파솔이 있습니다. 먼저 라시도 블록부터 연습해 볼게요. 시작. 라시도 레미파 솔 라시도 레미파 솔 라시도. 이렇게 되는데 이 곡에서는 여기 라시도 블록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라시도 위에는 시도레죠. 시도레 블록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시도레 미파솔 라시도 레미파솔 라시도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도레 블럭과 함께 후주 부분에서는 여기 시도레 위에 레미파 레미파 블럭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레미파솔 라시도 레미파솔 라시도레미파 이렇게 됩니다. 자, 전주 부분 첫 번째 마디 보시면 타부악보 위에 원문자 3번 써져 있죠. 원문자 1, 2, 3, 4는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새끼를 원문자 1, 2, 3, 4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은 3번 손가락 약지로 3번 줄 9프렛 미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 지금 박자 표시는 단단 단단 다안 이렇게 8분음표로 되어 있지만 이게 8분음표가 아니고 스윙 리듬, 바운스 리듬이에요. 단단 띠라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앞부분은 멜로디가 거의 비슷한데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뭐 전주 부분은 간단하니까 바로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자, 이제 간주 부분 보시면 37마디 부분 보시면 시작하는 부분은 3번 줄 9프렛 미 똑같은데 이제 중지로 갑니다. 앞부분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약지가 지금 10프렛 잡고 있는데 1번 줄 내려와서 12프렛까지 글리산도로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자, 그리고 뒷부분도 요거랑 거의 같은 멜로디가 반복됩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42마디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 43마디 두 번째 마디 부분 보시면 2번 줄 8프렛 한번 건드려주고 이렇게. 자, 위로 올라와서 미솔 라도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악보에 보시면 원곡 플러스 1프렛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원곡에서는 반음이 올라가요. 그래서 원곡과 같이 연주를 하시려면 여기서부터 뭐 카포를 1프렛에 끼웠다 그러면 2프렛으로 끼우거나 아니면 C 메이저 7을 C샵 메이저 7으로 올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C 메이저 7으로 C 키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도 크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멜로디도 똑같습니다. 그다음 여기까지 똑같죠? 원곡에서는 이제 방금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8마디까지는 연주가 똑같고 두 번째 마디 뒷부분 미, 솔, 미라 하는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둘, 셋, 넷, 하나, 둘 그리고 E마이너 7 부분도 배웠던 멜로디입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둘, 셋, 넷. 둘, 셋, 넷. 이 부분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원곡 들으면서 해보시면 금방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 그대여.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곡에서는 반키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했죠. 자, 아래로 내려와서 54마디 지나고 58마디 지나서 63마디부터 후주 기타 솔로 부분이에요. 여기도 멜로디가 계속 거의 같아요. 첫 번째 마디 연주가 끝까지 거의 계속 비슷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마디 먼저 절반 잘라서 보시면 반 박자, 네, 세 뒤따는 표 중에 8분음표 하나 치면서 으따라 따따안 요렇게 해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으, 네, 으, 안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으. 요 연주가 F메이저 7 뒷부분도 같이 되죠. 같이 보겠습니다. 8분음표 쉬는 부분을 머릿속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작 으, 으. 요렇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으, 요렇게 시작 으, 요렇게. 그리고 A-7 부분, 세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마디랑 똑같아요. 으. 그리고 네 번째 마디에서 멜로디가 살짝 바뀝니다. 으. 요렇게 같이 해볼게요. 네 번째 마디, 시작. 으. 요렇게. 자, 여기 한줄 저와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67마디부터도 연주가 같아요. 하나, 둘, 세 번째 마디까지는 A-7 부분 보시면 여기까지 연주가 같죠? 2번 줄 15프렛, 레, 솔까지 같은데 여기서는 레, 솔을 검지로 치라고 해놨어요. 1번 손가락. 왜냐면 여기서 요렇게 치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17프렛. 네. 여기 부분이 가장 어렵고, 사실은, 손가락이 조금 느린 분들은, 느린 분이 아니고, 굉장히 빠른 분이 아니면 못 치는 부분이에요. 먼저 연습해보고 이 부분 해결책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4번 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17프렛까지 쳤죠. 그 다음에 15, 12를 약지랑 검지로. 햄머링. 자, 여기 세 뒷따음표 부분. 요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여기 글리산도 있는데, 글리산도 부분은 다른 때쓸 거니까 우선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세 뒷따음표에서는, 요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여기 5번 줄 15프렛은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여기 2번 줄 13프렛부터 쉐드 있다는 표두 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원곡 들어보시면 굉장히 빨라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곡에서 이 부분 연주가 굉장히 키보드로 아마 이 부분 연주하는데 띠리리리 이렇게 눌러버리기 때문에 어지간한 속도로는 이 부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이렇게만 연주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예, 글리산도를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하고 나서 아랫줄 내려와서 71마디부터 읏. 이렇게 다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연주는 똑같아요. 두 번째 마디 보시면 읏. 똑같죠.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75마디 부분도 하나, 둘, 세 번째 마디 연주까지 똑같고 맨 마지막 A-7 부분 보여드리면 시작 읏. 이렇게 됩니다. 맨 마지막 A-7부터 두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읏.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소년의 노래 난춘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데뷔한 지몇년안된 밴드이긴 하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고 히트곡도 많아요. 그래서 이 강좌에 대한 반응이 조금 좋다 싶으면 다른 새소년의 곡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에 전주, 간주, 후주 기타 솔로 배워보긴 했지만 요거 없이 그냥 리듬 스트로크로만 이렇게 연주하기에도 굉장히 멋진 곡입니다. 잘 연습하셔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어떤 한적한 공원에서 단다란 다라 이렇게 연주하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